곳이 이제 시들어진 거 아니지? 아니 시들어진 것인가? 시들어져 버렸구만. 삶아져 버렸구만. 아직 안 핀 수도 있어. 아따 시들어진 것인가 이것이 잘 봐야지 꽃을. 아, 이제 피자리요. 아, 예? 꽃이 어째서 멍들었네요. 요 또래 가지고 참말로 낮에 오기 참말로 천만다행이마. 밤에 왔으면 보실까 이거. 근데 꽃이 대저 시들어졌네. 나무만 봐선 숲을 알 수 없는 법. 여러 곳의 나무들도 살펴봐야 한다. 꿀농사의 운명이 달린 일이니 돋보기까지 꺼냈었다. 바람에 맞아서 그러나 여기 꽃이 시들어져 버렸어요. 이쪽의 나무들도 마찬가지.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.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. 이제 꽃이 늦은데. 그 공룡님 고작 가시나 말해 큰 놈 고놈을 봐. 어차피 나무를 보라고. 어, 없어. 꽃이 없어. 저쪽이지. 아, 없다게. 이게 음계라 안 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와서. 안 필 수도 있어. 안 그래. 꽃이 누려져 보고. 안 피면 그런 시력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요. 저 갚으시오. 그런 시력 가지고 뭐.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. 큰 나무 져버렸어? 꿀이 많이 나오는 큰 나무에도 꽃대가 지고 없다. 아이고, 헤이, 허리 헛건데 왔네. 없어, 꽃. 가, 집에. 없어, 꽃이. 꽃이. 꽃이 없어. 어. 20년간 이동을 함께 온 기사도 적잖이 당황스럽다. 낭패죠, 완전히. 여기서 그래도 일주일은 있는 건데 폭우 때문에 다 떨어진 거예요, 꽃이. 뭐다 준비들이요. 어쩌, 가방? 일러줘. 에, 기분 좋다 말았네. 이제 인생 소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래. 근데 여기가 벌 기른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은 잘하는데요. 여기 농사 진 사람을 물어보면은 아, 꽃이 피, 하나만 보고 피었다고 하면 끝나버려. 아버지 속상하지라면 돈만 200 들어가. 기대를 가지고 떠나왔는데 헛걸음이 됐으니 속상한 건 정님 할머니도 마찬가지다.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일도 처음. 홍열 할아버지 50년 양봉 인생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좋게 생각하면 일찍 출발해 낮에 도착한 것이 한편으론 잘 된 일이었다.